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중해서 잘 배우는 기회가 됐고, 또 나중에 뭐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체 고버를 하면서 크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일잘럿 세미나여서 일을 잘한다는 것에서 이제 왜이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개념, 외주라고 하는 개념, 뭐 또는 상주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지랑, 그러면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외부의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과정을 이제 크몽은 어떻게 돕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내놓고 있는 서비스가 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데, 일단 일할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한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게 미시하진 않지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드레스하고 있는 핵심 미션에, 이 미션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남들보다 빠르게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핵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면 있어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업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핵심과 비핵심을 구분하고 핵심에 우리 귀중한 팀의 리소스를 집중시키는 것, 돼야 되는 것 같고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설을 되게 빠르게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다양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면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 오케이, 목적지향적이어야 돼. 그리고 단위단위 업무를 회고해야 돼. 어질리티가 있어야지. 데이터 드리븐 해야지. 커스텀 포커스 돼야지. 라고는 많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악으로 깡으로 해야 되나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일을 잘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의 팀, 리소스, 전문성이라는 것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지만, 제가 많은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느낀 결과 저 일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질리티가 있다라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저에 프로젝트 베이스여야 되고, 멀티펑셔널 해야 되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핵심 업무에는 인솔싱, 핵심적이지 않은 것은 아웃소싱으로 빼서 팀의 부담을 덜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결국 유연하게 인적 자원이라는 것이 스케일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연하게 팀 리소스를 스케일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 리소스를 확보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한 관점이 있습니다. 다 우리 정규직 채용하면 좋죠. 팀다 채용하면 좋죠. 채용이 미덕이자 투자잖아요. 그리고 뭐 시행착오, 배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팀의 역량이 강화되면은 자산이고 우리 팀의 힘, 일단은 뭐 우리 주주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성장이 우선, 나중에 수익은 나중에 보자. 계속 그런가요? 요새 채용 쉬우세요? 임금 계속 올라가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키워놨더니 어디 가요? 더 좋은 회사 갑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균형적을, 바텀라인에 대해서 주주들은 압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채용으로만 소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으로 관점을 전환했을 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트렌드는 제가 그냥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멍이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 저희 뭐 애자일의 본류이자 일 제일 잘하는 회사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모든 인원들이 정규직이라고 퍼머넌트 잡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56%는 컨트랙 베이스나 프리랜서 베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이렇게 해외에 있는 리소스를 활용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시도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러면 이런 흐름을 타서 관점을 바꿔서 시장에 있는 리소스를 활용해서 이 우리 팀의 리소스를 유연하게 스케일링 할수 있으려면 그냥 생각만 하면 되냐? 안 됩니다. 명확하게 밖으로 뺄 과업을 정의를 할수 있어야 되고 명확히 정의된 과업과 범위의 기대 수준, 적정한 시간 예상이 책정이라는 게 돼야 되고 성공적으로 안에서 이 협업의 성공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 운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격한 파트너는 있나요? 기술과 경험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팀 내지는 개인, 명확한 계획을, 대안을 가지고 적절하게 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급자들, 이분들 전문성만 가지고 있고, 뭐 계획만 좋으면 되나요? 실제로 일을 했을 때 이분들 이전에 시장에서 어떤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적인 협업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협업에 따르는 이제 시간, 난이도, 기회비용 같은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크몬과 같은 매칭 플랫폼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칭 플랫폼이 무슨 본질을 가져야 되고 우리 크몬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크몬은 의뢰인을 돕고 의뢰인에게 좋은 전문가를 매칭해 드리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프리랜서 1이라고 하는 브랜드 프레전스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기간까지는 마켓플레이스 중심이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400개 카테고리 그리고 전문가의 과업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상품을 시켜놓았습니다. 가격을 매겨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색하고 탐색해서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랑 얘기해서 거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과업 안수를 보장하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전문가 25명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셀러를 레이팅 해놓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의 후기와 평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문가가 알아서 선별되는 구조입니다. 나아가서 조금 더큰 과업이라고 하는 것들, 기업 고객분들을 대해서 의뢰 요건, 적정 견적에 대해서 매뉴얼리,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계약과 결제, 그 프로젝트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프리랜서 아닙니다. 그리고 B2B, 그러니까 검증된 업체 에이전시를 통해서 매칭해드리는 거 가능합니다. 저희 요즘에 크몽에서 큰 거래가 발생하는 건들의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크몽에서 개인으로 출발해서 사업자가 된 지금은 팀 단위, 법인 단위가 된 사업자분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 대응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전문 개발사로 마케팅 에이전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포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의뢰 또는 사업자의 의뢰에 매칭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력, 경력, 기술이 검증된 분들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찾아드립니다. 저희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몽에서만 경험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 영역에서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개발 마케팅, 디자인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리서치 컨설팅, 법률, 세무, 노무, 자문 이런 영역에서 필요한 전문성이라는 것왜 다른 곳 사람이 크몽에 다 있다.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필요한 영역의 전문성을 세분화하고 그 풀에 많은 전문가들을 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사람의 노력을 들여서 계속해서 이 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꼭한 가지 방식이어야 되나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전문가하고 실시간 거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잘 정의된 과업이라면 그다음 외주 전문 업체를 통해서 프로젝트 턴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푸는 것 하고 싶으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 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개발자, 디자이너, 컨텐츠 제작자 찾으시고 싶으시면 크몽에서 의뢰 주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빌딩 할때 지원자금 민간에서 공공에서 예창패 초창패 뭐 이런 것들 지원자금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외주를 통해서 그 지원받은 과업을 지원자금 자금을 잘 소진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매니지해드립니다. 크몽 엔터프라이즈라는 영역에서만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턴키, 그 다음에 상주, 그 다음에 이 스타트업을 특화시켜서 좀 돕는 요 비즈니스에서만 저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리스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 그 이잘럿 세미나의 주요 이 청자분들이 좀 스타트업 그 초기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1년에 한 500건 정도의 거래가 마켓플레이스를 제외하고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예찬, 초찬 같은 지원자금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소중한 펀딩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소화해서 저희에게서 MVP를 만들고 나서 PMF를 찾기 위한 과정을 같이 하고 있고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연간 500곳에서 같이 합니다. 저희 매니저들입니다. 근데 이 의뢰 뭐 이용하는 과정을 사실 그 뒤에 프로세스의 각각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엔터프라이즈 의뢰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엔터프라이즈 클릭하셔서 의뢰하시면 프로젝트 내용을 누르고 그러면 매니저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가고 뒤에는 매니저분들이 전문가로부터 지원 또는 추천을 받은 전문가의 뭐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서 보이고 그 중에서 미팅을 요청하실 수 있고 스케줄링 하실 수 있고 그 중에 선별하실 수 있고 계약하실 수 있는 것들은 또 행정적으로 다 지원하는 방법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팀의 리소스를 유연하게 스케일링 할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원스톱 솔루션, 최고의 솔루션 가장 국내에서는 가장 큰 솔루션으로서의 프레전스를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희 팀의 미션이니까 저희 미션에 고객분들을 같이 성공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혹시 크몽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현장에 계신 질문 없으시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질문 하나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업한 지한 3년 정도 되셨다고 하고요. 규모가 좀 아직 작다 보니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채용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들었고, 이제 작은 스타트업인 경우에도 매칭해주신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 이분 말씀은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인력 부담이 좀 커서 이제 프리랜서와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채용 이 기간이 길어지면 좀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빨리 인력을 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한 가지 질문인가요? 네. 네. 그거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팀원 채용 그러니까 기간제로 우리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 분들을 매칭해서 이 연결해 드린 경험은 1년에 한 저희 멤버스로 따지면 한 많이 1200 멤버스 12000 멤버스 12, 네. 1200 멤버스 정도는 저희가 이 매칭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대비 6배 큰 캐파고 올해는 지금 뭐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 아까 그 저기 며칠 만에 네, 짧게는 3년 얼마나 빨리 인력을 구하시는가? 안정적으로 사실 아까 설명 주셨듯이 안정적으로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한달 전이면 좋은데 급하게 찾을 때는 3일 안에 이제 저희 퀵매치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퀵매칭이 되려면 3일 만에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온사이트 하는 데까지. 또 다른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크몽을 통해서 이용을 해 보신 분인 것 같아요. 저 아이디라 님이시고. 근데 이제 마케팅을 앞두고 있는데 마케팅이나 영상 제작 관련과 과학과 같은 전문가분을 연결해 주시기도 하는지 또 보유 전문가 풀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전통적으로 마케팅, 영상 제작, 뭐 디자인, 뭐 개발 이런 것들은 저희 크몽의 이제 볼류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마케팅 당연히 매칭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은 지금 저희가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러니까 크몽에 등록되어 있는
마케팅 그 전문 에이전시하고 개인 전문가분들은 한 3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디자인인가요? 영상 제작인가요? 비슷한 규모로 영상 제작과 디자인 영역에도 한 그 정도 공급자 풀은 갖추고 있다. 네, 마케팅과 영상 제작 분야.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예. 잠시만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직접 사용한 건 아니었고, 저희 직원한테 네. 지난번에 이제 상품 디자인 저희 이제 제품의 라벨지를 만드는 거를 한번 시켰고, 그분이 이제 크몽을 통해서 처음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번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지금 컨택을 했는데, 막상 이제 답이 오질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나중에 연결을 해보니, 프로젝트 안 하고 있다. 쉬는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네. 결국에는 저희가 크몽으로 한다고 했다가, 드랍을 하고 다른 서비스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내용 디테일까지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이 인력풀 분들이 실제로 액티브 한 건지,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경험이 어떻게 좀 방지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그 문의 응답률이라고 하는 거 일단 등록에서 활성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 기준으로 아까 25만 명 말씀드렸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그 비중을 제가 정확한 넘버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리는 것이 좀 대외비 성격이 있어서 그냥 여기서만 그냥 말씀드리면은 한 10만 명 정도가 활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활성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서비스 카드가 내려가거나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매트릭이 응답률이기 때문에 응답을 갖지 못한 것인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전문가가 사실은 그 과업의 내용 대비 예산에 대해서 이제 거절 의사를 돌려서 표현한 것을 이제 받으신 것은 아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지 못한 케이스는 경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응답률 목표 매트릭을 한 90%, 95%, 2시간 이내 응답 매트릭을 95%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과업의 범위 대비해서 이것을 내가 이 예산 범위 내에 이 시간 안에 소화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좀 지금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네. 확실한 AS가.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크몽에서 주최하신 창업자 대상 브랜딩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답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세미나 프로그램이 계속 있을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 무역협회와 같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이제 무료로 참석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유와 함께 앞으로 이제 크몽에서 이런 이제 설명하는 세미나나 이런 게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객을 만나는 이 다양한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브랜딩, 그 다음에 이제 인바운드 의뢰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지만, 저희 엔터프라이즈 팀에서 그 초기 이 사업자 고객분들이 되게 중요한 타겟이기도 하고,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아웃바운딩 차원에서 웹이나 캠페인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늘려나갈 것이고, 특히나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펀딩을 받기 전후, 그 다음에 MVP를 제작하는 것, MVP 제작해서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개발 리소스, 그 다음에 사용성 테스트, 마케팅 이런 것들 아젠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사례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응축해서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건 최대한 무료로 이제 영상이나 컨텐츠로 만들고 웹이나 세미나에서 사례 중심으로 풀어서 도와드릴 것들도 계속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역협회랑 계속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시면 이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